저공을 스윙에 스윙. 아, 투수군단 현대 철병 마운드가 또 한 번 위력을 드러냈습니다. 1차전에 이어 다시 선발 등판한 현대 정민태는 빠른 직구와 낙차 큰 변화구,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로 LG 타선을 압도했습니다. 8회까지 LG 선발 타자 전원을 상대로 삼진을 기록한 정민태는 5안타 1실점 삼진 12개로 거의 완벽하게 LG 타선을 요리해 7-1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마운드의 우위를 확신한 듯 현대 타선은 1회부터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. 2사 후 박재홍의 안타로 첫 주자를 내보낸 현대는 볼넷 2개로 얻은 2사 만루에서 김경기의 좌전 적시타로 2점을 뽑았습니다. 2회에는 이명수의 홈런포가 불을 뿜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. 기동력도 현대의 편이었습니다. 현대는 4회 초 2사 1-3루에서 전준호가 2루 도루를 감행해 LG의 실책을 이끌어내며 4-0을 만들었습니다. 8회에도 현대는 박진만의 도루와 전준호의 적시타로 점수를 냈습니다. 현대는 9회 초 박재영의 홈런과 박경환의 득점타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. LG는 8회 말 유지현, 김지현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만회해 0패를 모면했습니다. 3승 1패를 기록한 현대는 이로써 1승만 버텨면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5차전은 내일 저녁 6시 역시 잠실구장에서 펼쳐집니다. KBS 뉴스 배재성입니다.